이 미학사를 들으시고 나서 우리나라 어느 도시를 찾아갔을 때 제가 1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도시를 가는데 요즘 많은 분들은 이제 쇼핑센터를 먼저 달려가는데 여러분들은 중국 미학사 마치면 미술관이라든지 박물관으로 한번 먼저 가셔서 가시면 쇼핑센터는 지금이지만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가면 이제 고대에서부터 원시시대에서부터 저그 도시가 성장하고 거기에 무슨 일이 있었던가를 우리는 그 수많은 역사에서 일부죠, 그죠? 뭐 오래된 도시는 한 3000년 되는데 그중에 우리가 한 100년 남짓 끼어드는 거지만 그런 역사들 그래서 아까 제가 사는 게 이제 대학로인데요. 이제 거기에 옛날에 뭐 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리도 있고 이름들이 다 역사도 있고 지금은 이제 관악으로 이사를 했는데 서울 법대 자리에 법대 문방구라고 하는 게 하나가 남아 있어요. 저런 걸 보면서 아 여기가 옛날에 서울대 법대 자리였던가를 기억하는 문방구 이름이 법대 문방구예요. 네, 법대 문방구예요.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동승동이지만 옛날에는 잣나무 백자를 써서 백동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신학대학 거기가 옛날부터 선교사들이 와 있던 데고 그러는데 그래서 식당 중에 하나가 작골 식당이 있어요. 네. 그런 걸 보면서 야, 여기가 옛날에 백동이었던 것을 기억하는 이름이 있구나. 또는 서울대 법대가 요점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나타내는 간판이 있구나. 왜냐하면 제가 이제 올해 안에 이제 그 창경궁이라고 하는 책을 두 권으로 출고를 하거든요. 이제 그 역사만이 아니라 뭐 나무 모양도 기괴하고 아주 특이해요. 이런 데서 사진을 찍으면 좋다 이러는 건데 그것처럼 또 제가 대학로에서 한 24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구석구석을 알아요. 저는 이제 왜 우리가 제가 다른 어떤 글을 쓰다가 찾아보니까 자기가 사는데 한 동네에 사는 게 100년, 평균 몇년 거주할 것 같아요? 쓰고 있어? 전체적으로 나 7.6년이에요. 특히 수도권은 6년. 어느 동에 이제 자기가 산다 그러면 그 동네를 연속해서 사는 거. 이제 지역으로 가면 10년이 좀 넘어요. 10년이 좀 넘는데 수도권에 오면 6년. 이제 그다음에 이제 평균적으로 하면은 7점 몇년 정도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곳이 전부 다 이제 돈하고 관련돼 버린 거예요. 이제 돈하고 다 그렇지는 않지만 많은 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부동산 문제가 제기되는 거잖아요. 다 그것은 사는 곳이 아니라 내가 부를 어떻게 증식해야 되냐는 수단이 되어 버리니까 다 그렇게 나타난 거니까 자기가 사는 곳에 대해서 저는 이제 벌써 이제 제가 산지 제일 오래된 동네가 돼서 하나하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다 돌아다니는 게 취미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옛날 지도 보면서 뭐가 달라졌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대학로와 관련해서도 책을 써야지 제가 사는 곳에 대해서 빛이라고 저는 생각하죠. 그게 제가 살면서 20몇 년을 한 동네 엉덩이를 대고 살아가는 게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신세를 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살던 곳이 어땠고, 지금, 조선시대만 해도 어땠고, 그다음에 그 이후가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 제가 뭐, 아는 정도는 기록을 해두면 좋지 않을까라는 건데, 우리가 이제 인문학은 이런 기록, 기억, 이게 있어야 다음 사람들이 보고, 어땠다라고 하는 걸알수 있지? 어떤 사람의 죽음과 더불어 모든 게 사라져버리면, 그냥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없어지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 자식들한테 돈만 물려줄 게 아니라, 노트를 꼭한권 줘라, 이러는데, 대학 노트 이런 거, 뭐, 이런 거 좋습니다. 네. 이런 거 좋습니다. 여기에 뭐,
신문 읽으시다가 칼럼이 멋있으면 오려서 붙이고, 뭐 영화를 봤으면 영화 티켓이라도 갖다 붙이고, 또는 여러분들한테 좀 오늘은 사귀는 시 제가 저번 시간에 와야 되는데 못 와가지고 세상에서 짧은 시가 하나 일곱 자로 된 시가 있어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면 이르면 안 되는 돼.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 시 제목이 낯술이에요. 이러면 안 되는데. 네. 실제로 있어요. 찾아보면 제 말을 못 믿는 분이 있으시면 지금이라도 검색해보면 낯술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낯술 아시죠? 가서 한 잔 먹어볼래? 그러면 아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한 잔 했다가 안 되는데 손이 갔다가 딱 한 잔에만 끝이어야 되는데 그죠? 또 한 잔 두 잔 석 잔 먹다가 뭐 직장 생활 다니면 요즘은 안 되겠지만 뭐 자영업 하시거나 좀 여유 있으신 분은 그죠? 그러다 그냥 두세 시간 훌쩍 가는 게 그러면서 나가면서 또 그럴 거 아니에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도 시인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오늘 좋네. 오늘 좋네. 그죠? 그죠? 어. 그죠?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자대분들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공책을 보면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아무리 부모와 자식이라고 그러지만 한 20년 정도 겹치잖아요. 뭐 저 같은 경우는 20년도 못 겹치죠. 왜냐하면 저는 곧 대학 다니면서부터 고향을 벗어나고 또 중고등학교 때부터 부모님하고 떨어져 살아가지고 한 10년 정도인데 그것도 뭐 어린 시절은 기억이 없으니까 부모님하고 생활한 건 한 5년 정도밖에 안 되죠. 이제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아무리 오래 사는 것 같아도 10년에서 한 20년 정도가 겹쳐요. 생활을 이렇게 맞대고 하는 게. 그러면 가족이라서 많이 알 것 같지만 실제는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3월이나 5월 되면 이제 학생들한테 숙제 내는 게 부모님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 만약에 병원에 누워 있는데 가면 맛도 없는 걸 사가면 오히려 배려해서 막 기분 좀 잘 하려고 했는데 기분을 나쁘게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부모님이 어떻게 결혼을 했느냐. 또 당신을 이름을 왜 그렇게 지었느냐.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좀 서로를 알아가자. 그죠? 그냥 부모와 자식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인연 중에 하나인데. 많이 겹치기는 하지만 제대로 모르는. 그래서 그런 게 여러분이 공책 한 건이 부족하고 두 건, 세 건 되면 그만큼 여러분을 많이 이해할 수 있는 증거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악담이 아니고요. 보통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떠나면 결국 자기가 남아있는 어떤 기억의 단상, 겹쳤던 기억, 이런 것 가지고 우리 부모님이 어떤 사람인데요? 라고 할 텐데 뭐 이야기할 게 없잖아요. 서로 말할 게. 우리 부모님이 어떤 사람이에요? 쓰라고 그러면 A4지 한 장 쓸 수 있을까요? 그러지 않으려면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걸 말할 필요도 있고 또 내가 뭘 했는지를 꼭 뭐 동영상은 아니더라도 그죠? 그래서 기록할 필요는 있다. 만약에 이 과정을 수료하셨다면 수료증이든 아니면 뭐 신청한 거든 이런 거라도 하나 붙여두면 아 우리 엄마 아빠가 이런 걸 하셨구나 이런 데도 관심이 있구나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사라고 하는 게 자꾸만 제사를 어떻게 지내느냐 이것만 관심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죽었던 사람을 1년에 하루 그 사람을 기억하라는 뜻이거든요. 완전히 망각의 저편으로 내보내지 말고 하루를 뭐 아니면 반나절이라도 그 사람을 생각을 떠올리면서 그러면 이제 죽었지만 잊히는 게 아니니까 초점은 거기 있어요. 그러면 제사 지내는 풍경이 어때야 되냐 그러면 옛날 사진첩이 그 사진인이 들고 와서 야 우리 엄마 아빠가 이랬는데
그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면 뭐 마지는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 또 막내는 기억을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랬다라고 하는 걸 기억을 공유하고. 그리고 또 에피소드라든지 또는 혼났던 이야기라든지 또는 뭐 싸웠던 이야기라든지 뭐 좋았던 안 좋았던 이야기든지 그걸 통해서 기억하는 게 제사거든요. 근데 이제 자꾸만 사람들이 거기에 막 전을 꾸어야 되고 절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형식에 많이 포커스를 맞춰서 이래야 저래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기억하는 기억하는 어떻게 기억할 수 있을까? 이제 그렇게 할 때 중요한 게 예지요, 그죠? 예. 지금 이제 예 하면 이런 글꼴 모양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요 부분은 왼쪽 부분은 이게 이제 귀신 조상 죽으면 동아시아에는 이제 조상 신이 되는 거니까 이걸 나타내는 부분인데 초기 글자에는 이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49페이지에 보면 요 부분만 예라는 글자의 가장 초기 글꼴이 뭐냐라고 해서 49페이지 요 글자만 소개돼 요 부분만 소개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제사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중요한 게 뭐 제사가 진행되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사람이 우두커니 있어서 제사를 지낼 수, 예를 차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절차도 당연히 있겠고. 또 뭐가 있을까요? 예, 네, 그릇. 그죠? 그릇인데, 제사와 관련해서는 제기라고 그러잖아요. 또 뭐 있을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음식 좋습니다. 이제 이걸 제물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또 당연히 이제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사람이 있어야지 차례 듣고 저절로 제사가 의례가 진행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파가 주목하는 것은 이 제사에 있어서. 뭐 이건 당연히 등장해야 되는 건데 사람은 여기에서 많이 다뤄요. 이제 문에서 그다음에 이제 중에서는 건축인데 오늘날 말로는 건축인데 주로 이제 신을 모시려 그러면 사당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할 때는 이제 사당을 많이 설명을 하고 요거 할 때는 사람을 많이 설명을 하고. 그러면 이제 예할 때는 어디다 초점을 맞추냐 그러면 음식하고 음식과 그릇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약간 이제 놓고 그죠? 내려놓고 기원적으로 따지면 사람이 제기에다가 재물을 차려놓고 절차에 따라서 의식을 치르는 거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할 때 주목을 하는 게 예라고 하는 글자가 처음에는 음식이랑 아주 중요한 관련이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요 그릇에다가 음식을 차려놓고 지내는데 어떻게 지내느냐는 부분은 아직 설명을 안 했잖아요, 그죠? 그냥 이거는 이런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라는 것만 말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진행했을까? 어떻게 지냈을까?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종묘제례학이라든지 이런 좀 큰 범위의 제례라든지 의례를 생각해 보면 요거 말고 또 들어가는 게 뭐가 있죠? 악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연관이 이렇게, 다 이렇게 관련이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악인데 이 악은 오늘날의 학문이 분화된 이후의 음악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때 악이라고 하는 것은 음악도 들어가고, 네, 춤도 들어가고, 노래도 들어가고, 또 사람들의 흥미를 돕기 위해서 하는 몸동작. 그래서 요즘은 서커스라 그런, 옛날에 아주 오래된 말이 연희라고 그래요. 연희. 연희패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연희. 이런 동작적인 요소들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악이라고 그래서 오늘날의 뮤직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무용의 측면, 연희의 측면. 그죠? 이런 요소들이 다 들어가는 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지냈어요. 지내면 여러분들이 누구 뭐 열사든 의사든 또는 뭐 각 가문에서 기념해야 될 분들의 어떤 기념식 있잖아요. 가고 나면, 참석하고 나면 참석하기 전과 이후가 같아져요? 달라져요? 뭔가 그분이 다시 대면하는 듯한, 그게 이제 이거예요. 화. 내가 그런 의례에 참여를 함으로 인해서 내가 튕겨져 나가는 게 아니라, 거기 대상과 점점 하나로 어울리는, 그죠? 어울리는 느낌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다 여섯 개가 한 덩어리처럼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로 이제 묶여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얘라고 하는 게 음식을 그릇에 담아서 악, 이 악은 다 복합적인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무용, 음악, 연희 등등의, 노래 등등의 것을 통해서 진행하는 일종의 이제 의식의 행위였다. 이런 것이 이제 그 예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음식이 중요한 거였다라고 하지만 음식이 지금 유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뭐가 남아있을까? 뭐가 남아있을까? 이런 다양한 것 중에서 이런 것들은 문헌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행한다. 이런 건 또 추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꼭 그 문헌에 있었던 게 현실에 그랬다고 하는 걸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렇게 진행됐다라는 거를 이제 예측할 수는, 이제 추측할 수는 있잖아요. 살필 수는 있죠. 그 다음 남아있는 게 뭘까요? 예, 네, 그렇죠. 이게 잘 남아있는 거죠. 이게. 사람은 그때 제사를 받던 사람도 죽었을 뿐 아니라 얘를 지내는 사람도 당연히 죽었잖아요. 남는 거는 이제 이거 남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기에는 두 가지 용도로 나눌 수 있는데, 실용적인 그릇과 이런 의례에, 그죠? 의례에 쓰이는 그릇인데, 이 의례에 쓰이는 그릇이 지금 남아 있고, 그래,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채도라고 그러죠. 채도. 도라고 하는 건 도자 할 때 질그릇이라는 뜻이고, 채라고 하는 것은, 채라고 하는 건 뭘까요? 무늬죠, 무늬. 우리 저, 여러분들이 기억을 더듬으면, 국사 배울 때, 민무늬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배웠어요? 딱 기억하고 있죠, 그죠? 한자로는 절문이라고 그러고, 왜 그게 빗절자거든요. 빗문이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순화시켜서 빗살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거랑
뭔가 이렇게 그죠? V자 모양으로 긁은 거 기억 나시죠? 이렇게 긁었다가 다시 이렇게 긁다가 이런 모양 있잖아요, 그죠? 그건 이제 무늬이긴 하지만 채도는 아니죠, 그죠? 색이 들어간 게 아니니까, 색이 들어간 건 아니니까. 그런데 여기서 장파가 주목하는 것은 이제 채도. 그러니까 이제 뭔가 채도인데 이런 거를 어떤 문양이잖아요, 그죠? 문양 또는 문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것만 따로 연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도대체 문양이라고 하는 것도 시기에 따라서 어떤 양상으로 바뀌어진다. 근데 이게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있었던 문양이 동시에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찔끔찔끔 발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후대 사람들은 발견된 걸 바탕으로 인해서 이런 유형으로 바뀌어 간다라고 얼마든지 학문적으로 주장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주장이 100% 맞지는 않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어떤 차원인지, 저는 제가 말하는 어떤 차원이라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설명을 하면 그것보다 더 나은 설명이 없을 때, 그것이 100% 확정적인 설명은 아니지만, 그러나 지금 말하는 것과 달리 설명할 수 없을 때, 그것보다 더 나은 설명이 없을 때, 그리고 우리가 수긍할 때 그럴듯하다 그러잖아요. 당신 말이 그럴듯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사실 우리가 100% 진실의 차원에서 말하는 것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그럴듯함 차원에서 만족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런 문양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100% 단정할 수는 지금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있었던 문양이 일거에 다 놓은다면 그잖아요. 시대 순서를 쫙 세워놓고 A에서 B로 가고 C로 가고 D로 갔다 이렇게 말을 하겠지만 그렇게 볼 수는 없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채도에 주목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미술관이나 박물관 가시면 원시시대의 문양 있지 않습니까? 그걸 주목을 하면서 저것을 그렸던 사람이 무엇을 생각을 했을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문양과 대화 상태에 들어갈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 한 5,000년 전 더 많은 시대로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보면 이제 정확하게 기술하기보다도 사람 얼굴이 동물하고 이렇게 겹치거나, 이게 그만큼 여러분 지금 생각에서는 우리가 상상의 차원이거나 아이들의 자유로운 결합 상태면 이해가 되지만 여러분 입장에서는 사람을 그리면서 거기에다가 물고기랑 이런 결합하는 방식은 화가가 아닌 다음에야 생각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그렸던 사람들이 되게 이제 풍요 뭐 이런 걸로 생각하지 않았을까라고 그럴듯하게 설명은 할 수는 있지만 진짜 뭐 때문에 그렇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거죠. 이제 그렇지만 아무것도 안 그린 것보다는, 그죠?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뭔가 색이 바뀌고 강도가 더 강해지고 문양이 들어가는 것 자체는 주목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뭘까? 네. 이거를 저는 이제 음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장파는 저하고 생각이 달라서 이걸 장파도 자기가 생각한 게 아니라 그 근대 시기에 우리 왕구규라는 사람, 왕꼬이라는 사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미학을 인문학에서 필수 강좌로 포함시키기도 하고 인간사라는 책을 쓴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것을 옥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장파가 이제 이렇게 수용을 해요. 수용을 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퀘스트마크를 이제 질문을 던질 수 있죠. 그죠? 그럼 왜 애라는 글자에 있어서 옥이라고 하는 것들을 집어 넣었을까? 이런 거죠. 네. 이제 그거는 이제 장파가 이제 설명을 하는 게
옥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는 옥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보물로 생각하면 금이나 다이아몬드보다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 옥은 건강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많이 착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당시 사람들은 건강의 맥락에서 옥을 착용한 것이 아니고 아까 이게 뭐라 그랬죠? 신이라 그랬잖아요. 신, 조상, 귀신이라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제사 지낼 때 사실 많은 게 엉터리예요. 엉터리. 왜 그러냐 그러면 집에서 술을 따르잖아요. 왜 술을 따르는지 알아요? 우리가 죽으면 이제 혼백이 나뉘어지는데 혼백이 분리되잖아요. 혼은 하늘로 가고 백은 유택으로 무덤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땅에 묻는 거예요, 물을. 그러면 이제 땅에 술의 향이 이렇게 퍼져 나가면서 어디에 닿는다는 거죠? 백한테 닿는 거예요. 이게 당신 오세요 초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향을 피우잖아요. 향이 이렇게 타고 올라가서 하늘에 가서 혼을 오게 하는 거야. 그러면 조상이 평소에 좀 무서운 이야기인데 혼백이 분리되어 있다가 그렇지. 제삿날 합체를 하는 거야. 합체를.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합체를 하면 그 뒤는 누가 있어요? 네? 그래. 그러면 이제 조상하고 후손이 만남의 장이 그게 제사예요. 그래서 이제 제사는 원래 실내가 아니라 실외에서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가면 집에 구멍을 뚫어놨어요. 술을 붓는 데를. 땅으로 스며들어서 이렇게 올 수 있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상당히 엉터리가 많아요. 대충 하는 게 많아요. 그런 의미인데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냥 이제 제사를 왜 지내느냐, 막 어떻게 지내느냐만 초점이 돼 있는 건데 핵심은 기념하는 거고 그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기념하느냐 혼백이 분리되어 있는데 이제 혼백이 합체를 하면서 후손과 만나는 이게 만남의 장인 거예요 재상 앞이 앞에 이제 조상이 죽은 분이 강림하고 혼백이 결합돼서 그럼 이제 자손이 뒤에 있잖아요 그죠 제사를 이렇게 보면 그러면 이렇게 마주 보면 마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저도 여기서 제사 지내는 사람 방향에 수저를 두는 게 아니라 저쪽에서 이렇게 가는 사람 위주로 수저를 두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주 보는 거지. 이렇게 보고 후손은 이렇게 보고 그런 게 이제 다 우리가 왜 이런 제사라고 하는 걸 생각을 했는지라는 그런 빠져버리고 우리 사회의 논점은 지금 딴 데가 있는 거죠. 딴 데가 있는 다른 이야기는 또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제사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문화에서는 신이 구원을 하면서 영생을 얻지만 동아시아의 문화에는 사람이 제사를 지내면서 기억을 함으로 인해서 사람이 사라지지 않고 영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장하는 것은 늘 제사를 지내는 방식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지만 제사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의미는 잘 잊지 말자라는 게 그런 맥락입니다. 다음에 또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제 제사가 핵심이 신을 오게 해야 되잖아요. 신을 오게 하려고 그러면 그 당시에 뭔가 이 세계와 저 세계의 사람의 소통할 수 있는, 이어질 수 있는, 아까 제가 이제 그래서 뭐 술을 붓는다든지 향을 피운다든지 이 말을 했잖아요. 그죠? 이 당시 사람들은 그거보다도 어떤 것이 신과 사람을 내게 하는, 신과 사람을 소통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뭐다? 예, 그것이 옥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초기에 이제 이런 신과 소통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그러면 무라고 부르는데요. 근데 지금의 글자 모양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52페이지에 보시면
이 무라는 글자가 이제 첫 시간이라서 뭐 이런저런 게 다 필요한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한자는 해서체고, 가장 언어로서 가장 초기 형태는 갑골문이라 그래요. 그 이전에는 여러 가지 문자가 있는데 그건 아직 언어의 특징을 부여받지를 못했고, 언어의 특징을 부여받은 한자의 가장 초기 글꼴은 갑골문이라고 그러는데, 그 갑골문은 어디에 쓰여지느냐 하면 거북이의 이 배딱지 부분, 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말이라든지 소의 어깨 부분. 이 넓으니까 뭐 쓸 공책 페이지가 나와야 되잖아요. 종이는 BC 100세기 경에 나왔었고, 그 전에 두루마리라든지 간베개, 대나무 쪼가리라든지 이런 데 쓰다가 그 앞에는 이제 이렇게 동물의 뼈에다가 이렇게 새겼죠. 그러니까 한자는 네모꼴이 된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여러분 요리하시는 분 다 알면 뼈는 섬유질이 위에서 아래로 다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모양을 새기기가 어려워요? 동그란 게 새기기 어려운 거예요. 잘 아시죠? 그러니까 파피루스라든지 이런 거는, 비단 같은 거는 동그라미 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인도 유럽으로는 동글동글해요. A 기억나시죠? B 동그랗죠? C D E F 그죠? G 다 동글동글해요. 동글동글한데 우리는 나무에 새기거나 대나무에 새기거나 뼈에다가 새기니까 섬유질이,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섬유질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팔라고 하면 이렇게 파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죠? 이렇게 파기가 쉽지 않고 이런 모양이 파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글꼴이, 그래서 우리나라 초기에 뭐 궁서만이 아니라 많은 서체들이 한글 서체도 한자 서체를 닮아가지고, 한글은 굳이 그럴 필요도 없는데 초기 서체는 동글동글한 특징보다는 이렇게 각진 모양이 나온 게 그런 거고, 그러는데 대신에 궁서체가 나왔을 때는 이미 종이에 썼기 때문에 그 이전에 가장 초기에 썼을 때보다 각진 모양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한자 서체를 기본으로 하다 보니까 여전히 한글 서체도 이렇게 좀 동글동글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기억, 그죠? 기억 이렇게 안 하잖아요. 기억을 이렇게 안 쓰잖아요, 그죠? 이렇게 딱, 니은, 그죠? 디귿, 그죠? 리을, 이렇게 딱딱 모난 모양으로 이렇게 쓰는 형태가, 이런 매질, 문자를 기록하는 매질에 이런 특징들이 있게 되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이제 이걸 통해서 소통을 해야 되는데, 또는 서로 이어져야 되는데, 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라고 물을 수는 없어요. 그냥 그게 문자적으로 남아있는 거고, 그렇게 생각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무덤을 발굴하면 사자 옆에 옥이 나온다. 이런 걸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지, 그걸 인간적으로, 과학적으로, 뭐, 왜 그렇게 했어요라고 이렇게 물을 수는 없죠. 이제 이 사람들의 생각, 그죠? 생각 속에 그런 게 이제 들어있는 거니까. 이런 것은 다시 이제 이런 문자도 무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신의 세계랑 인간의 세계로 소통하는 존재잖아요. 소통하는 존재니까. 이런 존재도 이 옥을 두 개를 수직으로 이렇게, 십자 모양이죠, 그죠? 이렇게, 이어져 있는 몽식이다. 그래서 이제 더 뭐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합니다만, 53페이지는 보면 이제 옥도 한 가지 종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여러분도 보면 색상이라든지 무늬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할 때는 요런 색깔 쓰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요럴 때는 저거 쓰고, 이렇게 또 나누는 게 사람들의 생각이잖아요, 그죠? 똑같은 걸로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옥을 세분화시켜서 설명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해라고 하는 것이 초기에 등장해서 초기에 등장하게 되고 음식, 그릇, 다음에 신과의 소통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한 계기였다. 그래서 음식의 측면에서는 구체적인 음식물이라기보다도 이 옥을 통해서 신과 소통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고 다음에 이제 그릇은 거기에 문양을 다양하게 집어넣어서 그래서 인면어문이라고 이제 뭐냐 하면은 사람 얼굴에 뭐 물고기 문양 찾아보시면 많이 있어요. 제도 중국 제도 이렇게 치시면 거기에 대한 다양한 문양이 인터넷이라든지 또 여러분 책 같은 데 보시면 도서관에 가서 제도를 치시면 보면 그와 관련된 다양한 문양을 쭉 이렇게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시대적으로 설명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보시고 또 여러분 스스로도 상상해 보는 거죠. 이 사람은 도대체 뭘 생각하면서 뭘 생각하면서 이런 문양을 그렸을까 생각해 보시면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갔을 때 시간이 좀 즐겁습니다. 그냥 훅 보고 원시 시대관이라 그래서 훅 보고 지나갈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미술관이나 박물관 가실 때 그냥 제 방식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강도와 관심으로 보는 거는 힘든 것 같아요. 체력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빨리 한번 보시고 어디를 하는 포커스를 정해서 이렇게 좀 앉아서 뚫어지게 쳐다보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이번에는 한번 가면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에 가시면 원시시대관이라도 한번 가서 요 동네 살았던 사람들은 그죠? 무슨 모양을 그렸을까? 뭔 생각을 했을까? 그죠? 그렇게 고대인과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문이죠, 그죠? 우리 이제 고대 뭐 유물 이런 거 보면 뭐 크로마뇽 동굴의 벽화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죠? 그다음 울산 하면 뭐 떠오르십니까 혹시? 울산 안각화, 방구대 안각화, 뭐 물에 잠긴다 만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게 한 번씩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암각화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암이라고 하는 게 바위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이 우리는 뭔가 기록으로 남기는 매체, 물질이라고 하는 게 아주 다양해졌지만 이 당시 사람들은 그런 물질이 없던지 아주 부족한 시대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한자가 처음에 은으로서 남아있는 증거는 각골문이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그 이전의 사람들은 어디다가 뭔가를 기록을 했을까 하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그지? 한평생 살다 보면 그 사람들도 우리 꼭 세레모니를 하면 의식을 치려면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뭐예요? 오늘날 뭐 결혼식 뭐 사진 찍는 거 빼놓을 수 없잖아요. 사진 찍는 거 그 장면을 스틸 물론 동영상도 있지만 스틸 사진으로 찍잖아요. 그러면 고대인들이라고 원시인들이라고 그 장면을 어떻게 남기고 싶은 욕망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사진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동영상도 없잖아요. 그럼 어딘가 해야 되는데 종이도 없어. 그렇지? 뭐 어디도 없어. 그렇게 주목한 게 어디라는 거죠? 넓은 면적을 가진 바위에 주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초보적인 알료를 통해서 그리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뾰족한 걸로 인해서 문양을 그리기도 하고 그래서 55페이지에 보시면 문자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예라고 하는 글자의 초기 형태는 각골문이지만 문이라고 하는 글자의 초기 형태는 각골문 이전 단계도 확인이 가능해요. 이런 암각화를
안각화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으니까. 오늘날은 이제 이렇게 쓰는데, 이대로 보면, 이런 모양들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냐 그러면 전체 사람을 그린 것의 일부에서 이런 모양이 나타나기도 하고, 죽으면 이 사람의 심장 부분에 이걸 나타내기도 하고, 또는 암각화에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아직 문자 단계는 아니고, 왜냐면 혼자 나타나니까. 문자가 되려면은 다른 게 있어야 되잖아요. 학교에 갑니다. 그러면 학교에 갑니다. 하여튼 여섯 단어가 뭔가 이어져 있어야 그게 의미가 전달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아직은 그렇게 문자가 다른 문자랑 이렇게 연합해서 줄로, 띠로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단독으로 이렇게 혼자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때는 문자가 아니라 뭐 장시, 그죠? 또는 문시, 뭐. 이런 식의 걸로 나타나는데, 모양을 보면 이제 사냥하고 사냥물을 이렇게 가기고 운반하고 하는 이런 모양도 있고, 그래서 55페이지에 보시면 다양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은 이제 얘랑 제가 아까 이 여섯 가지가 어떻게든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섯 가지가 뭔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덩어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도 이제, 그러면 얘랑 문이랑 어떻게 연관이 될까? 어떻게 연결이 될까? 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얘랑 문이랑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는 건데, 그러면 큰 의식이라고 하는 큰 범주 안에서 얘가 차지하는 포션 역할과 문이 차지하는 포션 역할과 어떻게 다를까? 그래서 제가 아까 얘를 쭉 설명하면서 그릇, 음식, 절차, 그 다음에 악 설명하면서 밑에 거는 다음에 본다 그랬는데, 뭘 다음에 본다 그랬죠? 이상한 공기가 있어서 이리 닦으면 다 잊어버리죠, 그죠? 사람.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좀 이따가 보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문이 바로 그 얘를 주관하는, 침내하는, 단순한 참가자가 아니라 얘를 이끌어가는, 얘를 이끌어가는 사람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얘라고 하는 거는 절차라든지 약간 하드웨어적인, 이해하시겠죠? 그죠? 어떻게 하느냐라는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얘라고 하는 게 이름이 두 가지죠. 그 모든 걸 합쳐서 얘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런 이제 쪼개서 보면, 얘라고 하는 거는 그것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얘라고 한다면, 소프트웨어 측면이 문이다. 소프트웨어 측면이 문이고,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문이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왜 사람은, 뭐 이 당시에는 옷을 다 안 거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 황하가 지금은 북위 36도여서 우리보다는 조금 높아요. 비슷한데, 베이징을 이렇게 선으로 보면 서울이랑 비슷해요. 비슷한데, 그래서 겨울 되면 우리보다 더 혹독하게 추울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 지역의 유물을 보면 코끼리가 발견돼요. 코끼리가 발견된다는 것은 그 지역이 아주 시간의 사슬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아열대 기후였다.
그죠? 지금과 또 뭐 열대 몬순 기후를 계절풍이 아니라 지금과 기후대가 바뀌어. 우리 저 지각 활동 막 이런 거 많이 듣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화산 활동 뭐 이런 거 듣고 지각 활동 들으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지구의 지각이랑 몇천 년 전에 사람들이 살았던 시대에 지구의 모습이 다른 거죠. 그죠? 그러면 아열대면 굳이 이렇게 춥다고, 그죠? 칭칭 우리 몸을 감쌀 필요가 없죠. 그죠? 제가 절대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냥 팬티 조각 하나 입을 쓸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안 입을 수도 있고, 더운데 그걸 왜 입어요. 그죠? 그런 상태에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이제 자연 상태잖아요. 자연 상태. 그럼 자연 상태인데, 왜 이런 자기 몸에다가 요즘 많은 분들이 이제 타투라고 그래서 많이 하잖아요. 젊은 분들 많이 하기도 하고 뭐 자기 몸 자체를 하나의 그냥 공책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럼 또 나이 그거에 대한 관념이 다른 분은 비싼 돈 주고 왜 하냐 뭐 이러겠지만 생각이 다른 거죠. 생각이 또 다른 거니까.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은 왜 뭐 때문에 이랬을까? 뭐 때문에 이랬을까? 왜 그걸 할까? 자, 이 비밀은 뭐 좀 뒤도 나오지만 지금 그냥 애들러 말하지 않고 바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한 5살, 6살 정도의 여아가 뭐가 되고 싶어요, 자기가? 우리 그냥 통속적으로. 공주라고 말하잖아요, 공주. 아들은 뭐 왕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말만 공주가 아니라 공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공주가 입는 드레스를 입어야 되잖아요. 공주가 입는 나풀나풀한 드레스를 입어야, 그리고 신발도 다른 걸 신어야 자기가 공주가 되지, 말만 네가 공주네라고 해서 공주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실 어른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옷을 입어도 예쁘고 안 입어도 예쁘잖아요. 그런데 아이 생각에는 입는 것과 안 입는 것의 차이가 있다 없다? 있어도 조금 있다 많이 있다. 엄청 있는 거지. 엄청 있는 거지. 안 입으면 하인인데 농담으로. 안 입으면 하인, 농담으로 하인이지만 입으면 공주가 되는 거지. 공주가.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도 문양을 하게 되는 게 단순히 내 몸에 뭔가에 마킹을 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마킹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내가 달라져 버린다. 뭔가 달라져 버린다. 그러니까 이걸 마킹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자연적인 상태의 사람도 아니고 보통 사람도 아니고, 그거로 인해서 내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어버린다라고 생각을, 우리 지금 와서 제가 말씀드리자, 너 왜 그렇게 생각했니? 이렇게 물어볼 수 없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우리랑 세계가 다르니까. 세계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 문의를 통해서 내가 자연적인 사람에서 사회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어 간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문이라든지 문양이라고 하는 게 우리 신체에 오늘날 타투처럼 이런 거로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게 그런 모습으로 남아 있는 게 아니라 뭐로 바뀌어요? 뭐로 바뀔까요? 제가 아까 여아가 뭐를 입으면? 드레스를 입으면 뭔가 자기가 공주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이 시대 사람들도 처음에는 자기 몸에, 신체 특정 부위나 안각하에 이렇게 그림으로 인해서 내가 그런 능력을 가진 또는 그런 특성을 가진 사람으로 뭐 요즘 뭐 변신이라고 말을 할까요? 전환이라고, 트랜스포메이션이 된다고, 그죠? 확 바뀐다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이제. 그래서 보면, 지금도 보면 아프리카 소수민족 부족들이 가는데 보면 뭔가 축제 같은데 하면은 꼭 이렇게 원색 자기 몸을 바디를 대상으로 해서 막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러지
평상시 목석으로 세리머니를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뭐 지금도 남아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제 이게 원시 시대에서 점점 선진 시대 또는 점점 시대가 가면 갈수록 계속 몸에 페인팅을 한다라든지 문양을 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만족을 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예전에는 문양을 하면서 자기가 자연적인 몸에서 사회적인 몸으로 간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뭐를 하게 되면 내가 그렇게 트랜스포메이션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아예 좋습니다. 옷이죠. 옷을 그때 이제 옷은 아무나 입는 특징이 없는 이런 옷이 아니라 특징의 옷이 아니라 어떤 특징을 부여할 수 있는 우리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결혼할 때 무슨 옷 입었어요? 사모관대. 사모관대. 그러니까 그 사람은 과거 시험을 치지도 않았지만 과거 시험 합격해서 관리가 됐다고 쳐주는 거고 또 서양은 평민이 귀족이 된 거잖아요. 귀족이. 귀족이. 드레스. 드레스 입고 턱시도 입으면서 귀족이 된 거잖아요. 귀족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하루는 무슨 짓을 하더라도 왜냐하면 신분상 입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제복 시대이거나 자기의 지위를 복식으로 나타내는 시기대이기 때문에 그걸 입었다라고 하는 거는 쫄병이 장군 옷을 입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날은 결혼이라는 의식에서 이제 그거를 허용하는 거니까 세리머니로서 그래서 복식을 입는 거죠. 그런 거에 복식의 핵심이 모든 사람을 다루는 게 아니라 이제 문양이 의복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 의복 중에서 면복과 면류관이죠. 면복과 이게 무라고 하는 게 아무나 무가 아니라 원시 시대의 의례를 집행하는 주관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자기 몸이든 안각하에 문이라든지 이런 문양을 하면서 자기가 그런 특징을 갖거나 힘을 가진 사람으로 바뀐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의복 시대에 들어와서 옷을 입는 시대에 들어와서 내가 이런 의식을 주관하거나 집행하는 주인공이다 이런 걸 부각시키는, 드러내는 거잖아요. 드러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게 면복이고 면류관인데 59페이지에 보면 이 면류관과 면복을 입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한 번씩 사극 같은 데 보면 왕이 즉위식 할 때 그죠? 이 면류관을 입고 이 왕은 이 면류관 할 때 앞에 류라고 그러는데 이게 12줄 제호는 9줄 6줄 막 이렇게 줄 수가 달라요. 이게 오체색 옥으로 이렇게 고리로 연결해서 쭉 늘어뜨리는 거죠. 그걸 입고 또 면복을 입는데 면복의 핵심이 뭘까요? 재질도 있지만 우리 저 문관하고 무관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흉배라고 그러잖아요. 가슴하고 배 부위에 가슴에서 배 부위에 뭐 여러 소나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넣는 걸 흉배라고 그러잖아요. 흉배라고 하는 문양인데 왕의 경우에는 12장이라고 그래요. 12장 12가지의 왕의 근위를 상징하는 문양을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그 12가지 하나하나는 문양이 있다는 것 자체는 어떤 뜻이죠? 그 문양에 대한 힘을 내가 갖는다 이 뜻인 거죠. 그냥 단순히
애가 그림 그릴 때 심지어 풀을 이렇게 그는 그런 맥락이 아니라 도끼를 그려 넣으면 그 도끼가 가지고 있는 뭔가 결단하고 결정하고 처단하고 이런 능력을 내가 갖는다는 거죠. 그죠? 이런 능력을 갖는다는 거죠. 이런 12장과 면류관을 통해서 이제 원시시대의 무가 문양을 통해서 했다면 이후의 이 시대, 그래서 문양을 가지고 의례를 주관했던 사람을 무인이라고 그랬고 면복과 면류관을 입고 의례를 주관했던 사람을 왕이라고 그랬고 왕과 관련해서 뭐 장파가 말하지 않는 제가 더 추가를 시키면 보통 우리는 왕이라고 그러면 오늘날 대통령하고 비견해서 정치적 또는 권력의 측면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왕이라는 존재는 이것만이 아니라 종교적이고 신성을 가진 존재예요. 완전히 대통령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는 대통령이 많은 권한을 가지고 배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대통령을 나의 서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제가 현실 정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저게 대통령이야? 이렇게도 말하잖아요. 나라도 저렇게는 하지 않겠다. 저렇게 해놔놓고 대통령이 이렇게 말해. 그거는 뭐냐면은 나랑 그렇게 질적으로 다른 존재로 보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서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신성을 가지고 있고, 즉 신의 세계랑 인간의 세계를 소통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진리를 제시하기도 하는 등등 신적인 존재, 신적인 존재. 그래서 후대 이 글자를 풀이하는 사람들이 제일 위에는 뭐죠? 하늘, 제일 밑에는 땅, 가운데는 인간, 이걸 이제 삼재라고 그러는데 왕이 이 세계를 다 이었다. 그래서 천지인의 세계를 소통시킨다. 천지인의 하늘과 땅과 사람의 새 영역을 하나로 이어주는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의미는 왕이 가진 정치적인 또는 권력적 이 의미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고 신성을 가진 종교적인 존재, 문화적인 존재 또는 공동체의 운명에 대해서 해안을 가지고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존재 이런 존재로서 부각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전 시대와 달리 지금은 우리가 여기 오실 때도 그냥 자기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옷을 편한 옷을 입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TPO라 그랬어요. 그죠? 상황과 때와 장소에 따라서 옷이 계속 스위치를 하잖아요. 바뀌잖아요. 바뀌어 옷을 바꿔 입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쓰고 옷을 이렇게 품이 크고 머리를 이렇게 사람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실제로는 사람인데 보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볼 면관과 면류관과 면복을 착용한 존재를 이렇게 바라보면 어떻게 보이겠어요? 나랑 다르다. 나랑 다르다. 그죠? 나랑 같은 존재가 아니다. 네.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나랑 같은 존재가 아니고 신과 소통하는 거룩한 존재이다라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이 면복에서 우리는 기능적으로 입어야 되니까 옷의 소매가 좁죠. 그런데 면류관은 아시죠? 요렇게 땅에 닿을 뜻이 그죠? 요렇게. 그러면 이렇게 벌리면 나의 신체가 저는 요렇게 좁지만 면목을 입으면 아시죠? 그죠? 이렇게 있고 머리도 요렇게 그죠? 더 큰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경복궁 앞에 갔을 때 느낌이 지금은 그거보다 트윈타워라고 해서 3,000 건물이 있고 이랬지만 옛날에 민간은 전부 다 1층이잖아요. 1층. 천고가 1층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1m 50에서 60인데 광화문 앞에 딱 와서 이렇게 딱 앞으로 쳐다보면 광화문이 그냥 웅장하게 있고 권정전이 뒤에 그냥 2층으로 이렇게 있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죠? 자기가 작아지잖아요. 작아지고 광화문을 통과해서 권정전 앞에 서게 되면 자기는 더 작아지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이렇게 사람을 누르는 거죠. 이렇게 아빠 크기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누르는 압도하는 그런 광경 속으로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은 온몸을 곱게 펴지 못하고 이제 부복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자기 몸은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더 사람이 보통 어떻게 되지? 내가 잘났다고 이렇게 그잖아요. 이렇게 펼치는데 그 공간에 들어서게 되면 점점 이렇게 그죠? 자기 몸이 작아지는 그런 공간적인 특성을 그 배치 구도에서 뭐 의도를 하고 있고 그 세계 속에 걸어 들어가는 사람은 누가 하라 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돼 있다. 그런 것을 다시 정리하면 무의 시대에는 사람 몸이던 암각하에 문양을 새기면서 그렇게 부각을 했다면 드러냈다면 이후에 조정이 성장하는 시대에서 면관과 면류관과 면복을 통해서 그거를 드러냈고 그것이 바로 그런 존재를 왕이라고 불렀다. 그러면서 무대가 이 시대에는 바뀔 수 신뢰일 수도 있죠. 그죠? 꼭 신뢰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런 왕이 존재하는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장 무대가 이제 이렇게 쫙 마련되어야 되잖아요. 그 무대가 어디다? 조정.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조정이라고 하는 걸 이제 핵심적인 주장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만 하다가 마치고 3절 못한 부분은 다음 주에 와서 제가 이어서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러면 이제 어떤 세리머니의 하드적인 측면, 하드웨어적인 측면, 소프트적인 측면 설명했으면 하나 빠진 게 뭐죠? 빠진 게 장소. 장소가 이제 빠진 거죠. 그런 의식을 어디에서 이제 거행을 하느냐 이거죠. 우리 결혼식은 옛날에는 다 자기 집 마당에서 했지만 지금은 다 결혼식장에 돈 빌려서 진행을 하고 그죠. 장례식장도 옛날에는 다 집에서 했지만 지금은 이제 병원 등등 장례식장에서 거행하게 되잖아요. 그만큼 이제 시대가 예를 거행하는 방식이 산업화가 되어 이전에는 산업화 이전이고 모든 게 이제 산업화가 되고 그게 자본과 연계되어 가는 거죠. 그러면 장소와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는데 그 장소와 관련해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중이다. 그럼 이 중이라고 하는 개념이 철학사회에서 중이라는 개념이 아주 중요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책 이름 중에서 중자가 들어가는 책이 있어요. 잘 아시네요.
중용에서부터 이게 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돼요. 지금 이제 아직은 그 중용의 중과 관련이 없고, 장소 맥락에서, 장소 맥락에서 이 중이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한 하나의 요소로, 올해의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게 되었느냐, 라는 건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 70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그 별자리, 별 모양을 그려놨는데, 우리는 지금 북이 한 35도에 있어요. 그러면 북위로 치면 북극에 있는, 북극 쪽에 있는, 거기에 가까운 사람. 우리처럼 북이 한 30몇 도에 있는 사람, 또는 적도에 있는 사람. 적도에 있는 사람 따라서 별자리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다르죠. 그래서 뭘 말하냐 그러면 70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주곡성, 출몰성, 점몰성, 이 개념이 세 개 나와 있는데 이게 뭔 뜻이냐 그러면 북위 35도에서 보이면 다른 북위에 있는 사람은 볼 수 있지만 35도에서 점몰성은 눈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출몰성은 떴다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한. 밤에 보는 별자리가 새벽에 보면 옮겨가 있는 것. 그게 모습이 사라졌다가 나타났다가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라는 것이고, 주걱성이라고 하는 별은 늘 관찰할 수 있는 별이죠. 그래서 주걱성 중에서 어디에 주목을 할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상식으로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북위 35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주국성이 우리나라에서 뭘까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두 가지죠. 하나는 북극성, 하나는 북두칠성. 북위 35도에서, 북위 35도에서는 북극성과 북두칠성은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적도가 아니라, 북위 35도에서는 어떤 지역에서도 북극성하고 북두칠성은 관찰이 가능하다 이거죠. 그러면 그것 자체는 그냥 천문의 현상인데, 그 자체는 천문의 현상이잖아요. 그걸 뭐로 끌어와야 되죠? 예와 관련해서 또는 미와 관련해서 이렇게 끌어온다면 북위 35도 지역에서 늘 관찰할 수 있는 주곡성으로서 북극성과 북두칠성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거죠. 우리가 나침반이 있을 때야 바다에 항해를 가더라도 또 특히 눈이 오면 그렇게 사람들이 불안해한다면 그냥 앞뒤가 전투 좌우가 구별되지가 않으니까. 그러나 나침반이 있으면 그잖아요. 항해 지도가 있으면 어디로 가는지 동서남북인지 식별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 원시 시대에는 나침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없죠. 그죠? 당연히 없죠. 그래서 우리 산에서 길을 잃으면 뭐 나무 나이테를 보고 방향을 잡으라 그러기도 하고 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방향을 잡으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주국성이 그건 그렇다고 쳐. 그럼 이 시대 사람들이 주국성에 대한 즉 북극성이랑 북두칠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뭐가 있을까라는 건데 72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지금 무인인데 머리 위에 일곱 개 별이 있잖아요. 여기 그죠? 세어본 게 일곱 개예요. 뒤에서 안 보이겠지만 세어보면 일곱 개예요. 그 다음에 여기 돼지 모양을 암각하에 그려놨는데 배 가운데 보면 이렇게 동그라미를 두 개 그려놨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이건 뭐 장파가 아니라 이제 이들의 선사시대에 연구하는 사람들의 어떤 업적이죠. 그거에 따르면 요 왼쪽 부분에 있던 일곱 개는 북두 칠성이고 돼지 모양의 배에 있던 동그라미 두 개는 북극성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북극성이라는 존재가 오늘날의 시각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당시 사람들이 의식하고 있었다. 그죠? 의식하고 있었다.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인데요. 그러면 어떤 맥락에서 그죠? 중요한 거는 그거잖아요. 이 지금 요 그림, 요 안각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이 시대 사람들도 북극성이랑 불투칠성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 그잖아요. 예. 하늘의 별자리를, 하늘을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쳐다보면서 뭔가 계속 나타나는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반짝반짝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주걱 모양으로 돼 있으면서 이렇게 별자리를 바뀌어가는 거. 71페이지에는 보면 이렇게 계절에 따라서 북극성 모양이 이렇게 북두칠성 모양이 바뀌어가는 그림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보면서 이 원시 시대 사람들도 자기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이전에 했던 게 또 저거 봐, 저기 봐, 저기 봐. 그죠? 하고 그 다음 사람한테 또 이어지고 또 뭐 이어지고 이어지고 이어져서 뭐 100년이든 어떤 시대가 지나면서 저게 북극성이라는 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지만 저 별이든 뭐든 이렇게 가리키기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각화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의식을 하고 뭔가 느끼고 있었다는 거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저거를 느끼기는 느꼈는데 얘와 관련해서 미와 관련해서 어떻게 느껴서 자기 삶과 관련을 지었느냐 이제 그것부터 이야기를 시작을 하도록 하고 1장의 마지막까지, 그죠? 그러니까 오늘은 예, 문, 중까지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는 중 남은 부분이랑 화, 관, 압, 이 부분 다 해서 1장 마쳐서 원시시대를 끝내고, 그 다음에 이 여섯 가지가 선진시대의 제자백가의 미학으로 어떻게 토스되는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